인터미디어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스크래치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밑에 토리스트 인포예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밑에 다운로드 프로젝트 워크시트 클릭하셔서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AI를 구성을 해서 사용자의 취향이죠.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뮤지엄을 추천할 것인지 아니면 심파크, 테마파크라고 얘기하나요? 갤러리, 피싱, 그리고 펌페어, 그냥 재밌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추천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이제 AI라고 하면은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AI 개발자 윤리라고 얘기하자면은 그 AI seems 뭐라고 independent라고 할까요? Independent from human bias. 이 사람들의 어떤 편견. 특히 휴먼이라 그러면 여기서 휴먼은 개발자들이죠. 그런 개발자들의 어떤 편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왜냐니까 인공지능이니까 그 자체로 뭔가 지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AI는 always reflect. 바이어스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이라고 할까요? 바이어스 or 성향, 인터레스트, 이해관계라든가 혹은 attitude, 성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system, all AI system.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나 포털, 뉴스 포털에서 우리가 뉴스를 포털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AI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개발자들이 그리고 관리자들이 어떻게 특정 뉴스를 포털의 메인에 걸고 그렇지 않은 특정 뉴스를 배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되죠. 왜냐니까? 보다시피 어떤 AI 시스템이든 그것을 개발한 개발자의 어떤 태도라든가 어떤 내적 심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펌페어가 다른 네 개의 어떤 선택지보다 월등하게 샘플 수가 많죠.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AI는 해당 선택 옵션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개수만 많으면 돼요. 개수만 많으면 무조건 하고 5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